세탁기, 냉장고, 화장대, 붙박이장, LG 시스템 에어컨, TV까지 완전 풀옵션! 원룸 화장실 하면 작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화장실 넓게 쓰세요. 안녕하세요. 하마TV 봉주루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원룸 현장인데요. 위치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오산역이 도보로 5분에서 7분 정도 걸리는 초역세권의 그런 현장입니다. 오산역 하면은 서울 1호선이 지나가고 향후에 신분당선까지 연장개통 예정이라서 더블 역세권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재래시장이라던가 대형마트, 학교, 관공서, 생활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진 오늘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 자체도 그냥 몸만 오시면 되는 풀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실내 모습 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1인 가족을 위한 원룸 현장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실내 현관부터 보실게요. 자, 바닥 보시면은 두 명 정도까지 충분히 신발을 갈아 신을 만한 공간은 나오고요. 신발장은 이쪽에 아주 넓게 들어가 있어요. 오. 자, 보시면은 신발 이거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옵션 아닙니다. 아, 네. 그냥 DP로 해놓은 거예요. 이만큼 신발 수납 공간도 뭐 혼자서 사시기에는 괜찮고요. 두 명까지도 충분히 넉넉한 수납 공간 되겠고요. 그리고 전신 거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며칠 전에 한번 용모 한번 확인하시고 나가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 벽에는 두꺼비 집 들어가 있어요. 자, 안쪽으로 들어와 볼게요. 오. 들어와 보시면은 주방 공간이 바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일자형 구조의 주방이고 이 드럼 세탁기 옵션 드립니다. 오케이. 옵션 드리고 위에 이제 인덕션 2구 그리고 후드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 괜찮고요. 식기 건조대 싱크볼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알찬 그런 주방의 공간인데 자 빠진 게 있어요. 뭔데요? 요거. 아 그거 혹시 냉장고 아닐까요? 그렇죠. 냉장고 냉동고 오 LG 걸로 LG 걸로 풀 옵션 다 드립니다. 음료수는 뭔가요? 아 요거? 네 요것도 옵션은 아닌데 네. 뭐 계약만 하시면은 네. 제가 뭐 이 정도쯤은 해드릴 수 있어요. 가드? 안쪽으로 더 들어오시면은 이쪽에 이제 전자레인지와 밥솥 놓는 공간까지 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할 공간 필요하잖아요. 아 그쵸 그쵸. 자 이렇게 공간 활용을 한 슬라이딩 식탁 센스 있다. 여기서 충분히 식사가 가능하고 요 공간을 식사 자리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들어오시면은 자 이 공간은 화장대죠. 아 뭐야 이거. 자 화장대 공간 겸 책상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있고 이 거울 뒤쪽으로도 이렇게 딱 수납 공간 들어가 있죠. 오. 이 공간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들어오시면 붙박이장까지. 아. 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사실 때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몸만 오면 되겠네. 그렇죠. 주방부터 이쪽 공간까지 다 풀옵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침대를 놓는 공간 와, 되겠습니다. 이거 진짜 넓은데? 네. 진짜로? 이 침대는 옵션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냥 DP로 해놓은 거예요. 아 몸만 오면 된다고 해서 침대는 갖고 오셔야죠. 아 그쵸. 침대는 자기가 쓰던 거 편한 침대 갖고 오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싱글 침대 놓고도 사이즈가 괜찮은데 뭐 이거보다 좀 더 큰 침대도 괜찮겠죠. 그쵸. 좀 더 큰 침대 사용하셔도 충분히 공간 넉넉하고요. 위쪽에 LG 빌트인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완전 풀옵션이 그렇죠. 그리고 뒤에 창문도 블라인드가 쳐 있지만 이렇게 올려 보면 막히지 않아. 주방 장난 아닌데? 막히지 않았어요. 맞아요. 앞에 동물과 막힘이 없어요. 지금 날씨가 약간 흐린 상태라서 채광을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맑은 날에 채광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편 벽 쪽에는 이렇게 소파를 DP를 해놨는데 소파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갖고 오세요. 네. 잠깐만 너무 침대 소파 이거 없다고 뭐 옵션 없는 거 아니죠? 네, 그렇죠. 보통 옵션이라 하면은 침대 소파는 포함 안 시키니까 그치. 그 점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소파를 안 놓고 그냥 테이블 하나 놓고
그냥 의자 놓고 활용하셔도 되고요. 원룸이다 보니까 뭐 편하게 취향대로 꾸미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TV 자리는 이쪽이에요. 예, 잘 보여요. 네, 이쪽 보시면은 TV 설치하시는 공간인데, 자, 이 TV는 드릴게요. 이건 옵션이에요? 이건 옵션으로 드립니다. TV가 조금 뭐 작다고 느낄 수 있지만 뭐 없는 것보다 낫죠. 없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없는 것보다는 충분히 낫습니다. 뭐 TV가 큰 거 있으시다면은 TV 큰 거 따로 설치하셔도 되고요. 이 TV 그냥 파세요. 팔라고요? 당근마켓에 파시면 뭐 괜찮겠죠? 그리고 벽 쪽에 이제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고, 인터폰이랑 전등 스위치까지 이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안 보여드리는 게 있죠. 원룸인데 화장실. 화장실 있어야죠. 이쪽에 있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오케이. 자, 여기가 원룸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뭐야? 보통 원룸 화장실 비해서 작지 않죠. 맞아요. 요 정도면은 충분히 넉넉한 공간의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바라기 샤워기 이렇게 일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세면대, 거울, 수납장의 양변기까지 아주 알차게 들어가 있는 그런 원룸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자, 화장실까지 보셨는데, 그러면 원룸이다 보니까 다 보신 거예요. 그렇죠. 네, 다 보신 거고,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건데, 잠깐 다리가 아프니까 좀 앉을게요. 뭐 있다고 앉아요? 자, 오산역, 서울 1호선이 지나는 오산역 아시죠? 거기에서 도보로 5분에서 7분 정도의 거리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오산시청이라던가 재래시장, 대형마트, 병원, 학교까지, 자, 인프라 정말 잘 갖춰진 오늘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산역이 지금 1호선이 지나고 있는데, 향후에 동탄하고 이어지는 신분당선까지 연장 개통 예정이 있어서 더불 역세권이 되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산업단지나 일반 상권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도 입지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현장은 1억 초반이에요. 주변 입지나 풀 옵션의 원룸 1억 초반이면 굉장히 괜찮은 금액이고요. 지금 신축 현장인데 워낙 입지도 괜찮고 구조도 괜찮다 보니까 남아있는 집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하마TV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되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 봉줄이었습니다. 봉줄!